빠방하이, 오랜만에 돌아온 TMI 사탄 영상. 오늘은 꿈핀 파티쉘입니다. 경축, 소름 돋는 세계관부터 충격과 공포의 결말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영상이 길 수도 있는데 끝까지 봐주세요. 당신이 몰라도 되는 꿈핀 파티쉘 속 100가지 TMI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투니버스를 뒤집어 놓으셨던 그애니 꿈빛 파티시에 아이유가 부른 OST는 물론 작품이 큰 흥행을 하면서 미쳐버린 인기를 자랑했죠. 엄마 나 파티시에를 될래요. 실제로 방영 후 파티시에 장래희망 인기 순위가 올라가기도 했고요. 필통, 신발, 책가방, 스티커, 장난감 등 학부모들의 지갑 루팡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참 많은 소녀애니가 쏟아져 나오던 그 시절, 군파만의 독보적인 콘셉트는 느슨했던 애니판에 경각심을 줬습니다. 그냥 빵 얘기만 나와도 재밌는데 스위트 요정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마법 세계관, 먹는 거 말고 잘하는 게 없던 감딸기의 캐릭터성, 존잘남주 3인방까지 티키타카 난리가 나주시니 인기가 없을 수 없었죠. 먹방에도 꽤나 진심이었습니다. 딸기 크레이프, 초코 케이크, 슈크림빵, 그리고 전설의 딸기 타르트. 실제로 퀄리티 있는 작화를 위해 양과자협회는 물론 현역 파티시에를 섭외하여 디저트 고증에 신경 써서 제작했다고 하죠. 와? 물론 원작도 꿀잼입니다. 꿈핏 파티시에의 원작자는 마츠모토 나츠미. 우연이 아니야 성 드래곤걸의 저자로 특유의 데포르메 작화와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이야기 구성으로 탄탄한 덕후층을 보유하고 있죠. 데뷔 이후로 승승장구하던 마츠모토 작가 성 드래곤걸이 히트를 치는데요. 한동안 차기작에 대한 부담감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몇날 며칠을 머리를 쥐어 짠에도 소재를 찾지 못했죠.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화려한 디저트. 기분이 안 좋아서 빵 사왔어. 이미 마시죠. 이거다. 누구나 좋아하는 달달한 디저트. 파티시에의 꿈을 주제로 한 성장 만화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2008년 슈에이샤의 리본에서 연재를 시작한 이 작품, 쉽게 표지 모델을 차지 판매부스 상승도 견인하며 애니와 전부터 큰 사랑을 받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감독 스즈키 이쿠 눈에 띄어 애니화도 쉽게 진행됐죠. 그것도 연재한 지 1년도 안 된 2009년에 애니메이션을 방영.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2011년 소아감 만화상을 수상하며 명작 애니메이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애니화될 수 있었던 이유, 작가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애니화가 된 게 마치 꿈 같다고 인터뷰한 작가님, 원작도 뒤로 할 정도로 애니화에 큰 관여를 했죠. 좀 더 아동 쪽을 타겟팅하여 온갖 항마력 달리는 대사의 향연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때려넣었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인기의 결정적인 요소는 주인공 감딸기. 케이크 잘 먹는 거 외에는 어떠한 장점도 없다고 생각한 중학교 2학년생 맥인가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의 공감을 샀죠. 이뿐만 아닙니다. 여동생보다 피아노를 일찍 시작했는데도 재능이 없어서 밀리기 일쑤. 앞에서는 괜찮은 척도 해보고 진심으로 동생을 응원해주지만 슬픈 건 어쩔 수 없었죠. 이런 딸기를 위로해준 건 할머니의 딸기 타르트.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앙리 선생님을 만났으니 이내 재능을 인정받고 자신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미소짓게 해준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파티 시인 거죠. 고민 끝에 악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고 세인트 마리 학교에 입학 성공. 그런데 이 학교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보기에는 낙하산 그 잡채. 어렸을 때는 주변 애들이 나빠 보였는데 지금 보면 케이크 잘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그것도 최고 실력자 꽃미남 3인방과 함께 한 팀이 되니 질투받을 만도 했죠. 어찌됐든 이렇게 학교 최고 인기남들과 한 팀이 됐습니다. 한 명은 다혈질 츤데레, 한 명은 로맨틱남, 한 명은 자기가 멋진 걸 모르는 어드스타일. 이런 장면 또 이런 장면. 딸기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나서 번갈아가면서 도와준다는. 하지만 그중 원탑은 역시 가오니. 그 시절 남주답게 츤데레의 정석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100만개쯤 되는 서사까지 인기가 없을 수 없었죠. 가오니의 츤데레 기술은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조용히 챙겨주기. 어김없이 딸기에게 잔소리 폭격을 퍼붓는 가오니. 딸기는 잔뜩 주눅이 드는 모습인데요. 식재료를 좀 더 소중히 쓰는 게 어때? 악마가 되었다가 천사가 되었다가 딸기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죠. 2단계 병원에 데려가기.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르고만 딸기.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도아 로진이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선생님! 이 녀석이 단딸기가! 가은이가 그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봤네. 이것도 모자라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에 데려가 정밀검사까지 받게 하는 이 스파이탐. 대망의 3단계 목숨 바쳐 구해주기. 로진의 로즈워터를 구하기 위해 호수로 뛰어든 딸기. 가은이의 발빠른 대처로 큰 사고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도진이와 가은이의 대사. 딸기가 어제 호수에 빠졌을 때 아주 번개같이 뛰어들더라. 뭐 여기까진 오케이. 순정만 하니까 러브라인까진 이해한다고 쳐도요. 크레이프 한 장 굽는 것도 어려워하던 딸기가 세계 케이크 그랑프리 대회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서사라니 좋고 뭐이가 없죠. 대회에 나갔다 하면 감동을 줬다고 점수 많이 주는 건 부지기수이고요. 떨어질만 하면 붙고 또 떨어질만 하면 붙고 무승부 퍼레이드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1점 차이로 패배했습니다만 노력이 가상하다는 이유로 원칙을 깨고 파리 유학을 보내주죠. 의심스러운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파리 그랑프리의 토너먼트 결정 장면인데요. 사람이 아니라 스위트 요정들이 게임으로 추첨을 합니다. 여기서 참가자 모두가 요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파리에 온 아이들은 모두 스위트 요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 즉 스위트 요정이 있는 아이들만 우승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스위트 요정의 파트너 선택 기준은 어떠한가? 이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확실한 건 딸기와 요정계의 인연입니다. 딸기의 할머니는 요정계에서 유명했던 파티시에르였습니다. 할머니의 딸기 타르트 레시피가 스위트 왕국의 공중 레시피였으니 말 다했죠. 파트너 요정 마조람은 대박물관의 선대관장, 역시나 왕국에서 계급이 높은 요정인데요. 문제는 마조람이 할머니의 생전에 청탁을 받았다는 것. 만약 스위트 왕국에 온다면 제대로 성장했는지 테스트를 해달라. 고 말이죠. 딸기에게 스위트 요정이 간 건 이 약속의 영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은 앙리 선생님과의 관계성. 일기 마지막에서 딸기 할머니의 담임이 앙리의 할아버지인 게 밝혀졌는데요. 앙리는 딸기 할머니에게 배웠다는 설이 있습니다. 평소에 딸기 할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다닐 정도면 이미 얼굴 포함 많은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 멘트는 아예 빼박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당신의 할머니를 가르친 것처럼 나 역시 모든 노력을 다했겠지. 와? 결국엔 처음부터 요정계 학교에서의 특별 대우를 받은 거 아닌가? 라는 킹리적 가심을 할 수 있죠. 뭐? 애들만 아예? 이렇게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신데렐라 스토리는 워낙 흔하니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이 신기한 디저트들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예스! 디저트 현실 고증만큼은 확실한 꿈파, 무난한 딸기 크레이프부터 아이싱 쿠키로 가득한 미니어처 과자집, 결혼기념 크로캉부슈, 프랑스식 왕관 케이크, 초콜릿 에펠탑, 각종 설탕공예 케이크까지 짜자잔! 애니메이션 속 디저트와 너무 흡사한 이 느낌. 실제 경연대회 가보면 이보다 엄청난 케이크들도 넘쳐나죠.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 예스! 애니에서는 살짝 과장되긴 했지만요. 샬롱데 쇼콜라라는 파리 초콜릿 박람회에서는 심심찮게 초콜릿 드레스가 등장합니다. 초콜릿에 녹는 점을 올리는 방식으로 제조해서 체온에도 녹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서 놀라긴 이릅니다. 씬으로 실제를 기반한 디저트가 있었으니 겉보기엔 그저 애니 속 한 장면 같죠. 여기에 PPL이 숨겨져 있습니다. 국내엔 방영되지 않았지만 푸칭프링이라는 브랜드와 콜라보한 PPL을 방영했다는 사실. 당시 초딩들 사이에선 푸칭푸르르 푸칭푸르르 하면서 먹는 게 유행이었다고. 나이 먹고 다시 보니 세인트 마리 학원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딱 봐도 미쳐버린 규모. 분수대에 각종 동상도 화려하고요. 정원도 기가 막히죠. 기숙사도 쩌는 데다가 배를 탈 수 있는 호수도 있다는. 제과 실습 때 사용되는 과일들 역시 전부 부지내에 있는 과수원에서 재배된 과일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여기가 본교도 아니라는 것. 이곳이 바로 프랑스에 위치한 봉교인데요. 이거 보세요. 베르사유 궁전을 연상케 하는 클라스. 이외에도 작품 속에는 일본 분교, 이탈리아 분교, 안도라 공국 분교까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교가 다 고급 시설인 건 아닌데요. 안도라 공국의 세인트 마리 학원은 설비가 빈약해서 재료나 도구도 없다고. 학생들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뛰어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인트 마리 학원은 세계적인 파티시의 양성소. 웬만한 금수저 아니면 꿈도 못 꿀 곳입니다. 악내의 증조 할머니인 마리 루카스가 개교한 학원으로 명성이 어마무시합니다. 하죠. 여기서 궁금증. 학비는 얼마 정도일까요? 실제로 1985년 개교의 세계 3대 요리학교 중 한 곳으로 불리는 르꼬동 블루 파리는 한 학기당 38,000유로, 한화로 거의 5,200만원 수준이고요. 또 다른 3대 요리학교 미국 CIA는 $59,400, 6,600만원 수준입니다. 각각 8학기를 이수한다고 하면 5억 넘게 들겠네요. 세인트 마리 학교는 이보다 좋은 시설인데다가 기숙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최소 6억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냐면 우리나라에서 등록금이 제일 높다는 의대도 학기당 1,000만원 언저리라는 감딸기 금수저설은 팩트였네요. 네, 딸기도 금수저가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가족 같습니다만 이 집안 스펙이 장난 아닙니다. 아빠는 화가, 엄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돌아가신 할머니는 명성있는 제과점을 운영했던 천재 파티시에르. 세인트 마리 학원에 입학 권유를 받은 딸기를 단 몇 시간 만에 결정하고 보내줬으니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겠죠. 가온인에는 앞서 말했듯 몇십 년 동안 대대로 내려온 의사 가문,
어마어마한 대저택과 정원을 소유했고요. 로진이는 엄청 넓은 장미정원 소유주의 아들, 고아는 대대손손 유명한 맛집의 아들로 역시나 금수저입니다. 마지막으로 끝판왕 공주이, 얘는 말 안 해도 아시죠? 대기업인 샤토제가 사장의 딸로 같은 학생들 역시 아가씨로 통칭하여 부르고요. 대회가 있을 때마다 최고급 재료와 인류 파티셰들을 인수하는 것은 기본, 전용 전세기와 전용 헬기가 이동수단이라는. 하지만 이런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학교에는 각종 유령과 괴물들도 존재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유령의 전설입니다. 학교가 얼마나 넓은지 정원에서 길을 잃은 딸기, 여기서 얼어죽는 건 아닌가 걱정하던 찰나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마리 루카스. 잉? 마리 루카스? 네, 악리의 증조할머니이자 세인트 마리 학교의 창립자인 그 마리 루카스였죠. 할로윈 기념으로 잠시 놀러왔다고 해맑게 얘기하네요. 깜짝 놀란 것도 잠시, 딸기는 마리에게 스위트 여왕이랑 정말 친구였냐고 물어봅니다. 이내 마리는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죠. 어렸을 적 마리는 커다란 저택에서 메이드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정계에서 스위트 공주가 놀러왔으니 마리의 케이크가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케이크를 직접 맛본 공주는 감동에 빠져 종종 먹방하러 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공주는 왕위를 계승받아 여왕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오죠. 왕국 때문에 자주 올 수 없을 것 같으니 소원을 하나 들어주기로 하는데요. 마리의 소원은 맛있는 케이크를 잔뜩 만드는 것. 소원 덕분일까요? 메이드를 그만두고 차린 가게는 초대박이 납니다. 그 후 전쟁이 일어나서 마을이 폐허가 됐을 때도 마리의 가게만은 무사했죠. 이렇게 소원을 이뤄가던 마리, 라스트 팡으로 세인트 마리 학원을 설립한 겁니다. 학교의 곳곳에는 우정의 표시로 여왕의 동상과 초상화를 세웠죠. 너무 바빴던 탓이었을까요? 이 둘은 끝내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여왕은 마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인간계에 도착했죠. 학교 안을 둘러보다가 동상에 큰 감동을 받은 여왕, 그 후 우정의 증거로 스위트 요정을 파견했다고 하네요. 물론 학교엔 마리 같은 착한 유령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작에는 뱀파이어도 등장하죠. 이거 보세요. 딸기 일행을 잡아먹으려다가 초콜릿만 먹고 그냥 갔다고. 소름. 하지만 진짜 동심 파괴는 지금부터. 행복해 보이기만 했던 스위트 요정, 지금 보면 소름 돋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 요정의 수명.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이지만요, 스위트 요정들의 수명은 최소 1600년으로 오래 살면 1700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룰 때문입니다. 인간계로 파견된 스위트 요정은 파트너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룰. 즉 스위트 요정들은 가족 같았던 파트너의 죽음을 몇 번, 아니 몇십 번이나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앞서 말했듯 마리 루카스와 스위트 여왕의 우정의 증거로 스위트 요정들이 왕래를 하며 수행을 하고 있지만, 과연 바닐라와 친구들은 파트너의 죽음을 몇 번이나 경험하게 될까요? 둘, 요정의 알. 스위트 요정들은 인간과는 달리 알에서 태어납니다. 다만 이 알은 아무나 받을 수 없죠.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는 달걀의 마을로 가서 고된 시련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련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게 문제. 먼저 긴 구름다리를 몇 날 며칠을 건너야 합니다. 만약 건너는 도중 발이라도 헛디디면 요정의 알은커녕 목숨마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겨우겨우 다리 끝 무인도에 도착하더라도 무려 7일간 식사를 걸러야 합니다. 혹독한 시련을 견딘 부부는 알의 돼지 앞에서 신께 기도를 올리는데, 이마저도 알을 받을 확률이 희박하죠. 매년 젊은 부부가 달걀의 마을로 향하지만 들리는 건 오직 비명소리뿐. 이게 수명이 1600년이지만 적정한 인구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이죠. 셋, 왕국 계급제도. 스위트 왕국은 요정족과 왕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철저한 계급사회라는 건데요. 왕족은 궁정에, 요정족은 그 바깥쪽에 주로 살고 있죠. 출세하지 못한 요정들은 평생을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며 빠듯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요정족이 왕국에 입성하려면 궁정 파티시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스위트 요정들이 가족의 곁을 떠나 인간 세계로 수행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린 스위트 요정들이 인간계에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스위트 카드를 얻기. 여기에도 소름돋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왕이 편하게 앉아서 모으는 이 스위트 카드들은 최하 등급부터 최상급 골드 등급까지 나뉘며, 최상급 스위트 카드에 깃든 인간의 레시피는 요정계 박물관에 봉인되고 인간계에서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즉 스위트 요정들은 인간계에서 레시피를 뺏어오는 일을 도맡아는 것이며, 레시피를 빼앗긴 인간은 평생 동안 자신의 레시피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죠. 뭐? 이런 무시무시한 배경도 있습니다만 스위트 왕국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스위트 왕국은 디저트로 이루어진 세계로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곽에는 가나슈가 흐르는 가나슈 폭포와 설탕물이 흐르는 강인 쉬르크강, 우유와 생크림이 가득 차 있는 밀키호수가 보이고요. 위를 올려다보면 밀가루와 설탕이 나는 파우더산, 초콜릿 꽃이 피는 가나슈산, 젤라또가 있는 젤라또산이 장관을 이루죠. 그렇게 쭉 걷다 보면 버터가 있는 오일리 정글에 도착, 이후 과일이 있는 바움숲, 최고급 달걀이 있는 아이들의 고향 등 식재료로 이루어진 이곳저곳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콜릿 바나나, 커피가 흐르는 나무, 쿠키 돌다리, 초콜릿 꽃, 바게트 다리, 솜사탕 나무 등 보기만 해도 달콤한 식재료들이 널렸죠. 와? 만화 속 설정이지만 진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처럼 꿈빛 파트시엘은 판타지 요소와 현실 고증을 잘 반영한 작품입니다만 몇몇 장면들은 눈을 의심할 정도로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무리수 하나, 전설의 목욕신, 여기 항마력 테스트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바로 로진이 중2답게 중2병의 극한을 보여주죠. 나올 때마다 장미꽃이 등장하질 않나, 뜬금없이 이사장님 배빼서 타고 운치를 즐기는 이 여유 좀 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폭주해버린 로진이 중2병의 끝을 보여줬던 이 전설의 목욕신, 자세히 들어보면 성우님의 목소리가 좀 떨리는데 녹음하다가 현타와서 울먹였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 목욕신을 능가하는 버전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건 OVA인 트로피칼 아일랜드 편에 나왔는데요, 무인도에 표류한 4인방의 이야기를 다룬 에피소드입니다. 팬서비스 느낌의 OVA이다 보니 꽁냥꽁냥신이 대폭발하죠. 그 보기 어렵다는 딸기 좋아 썸타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지만 로진이는 여기서도 자기 자신이랑 썸을 타며 찐광기를 보여주는,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된 폭포 목욕신. 제 손가락 펴주실 분. 다음은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두 번째 무리수. 때는 세계 그랑프리의 준결승전. 대회를 앞두고 연습에 몰두해 있던 딸기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으니 천하의 마리팀이 준결승전에서 패배했다는 소식. 믿을 수가 없었던 딸기는 곧장 마리의 숙소로 찾아갑니다. 이후 마주한 마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죠. 화창한 어느 날 마리는 멀리서 짝사랑하는 악리 선생님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악리의 옆에는 다정한 연인처럼 보이는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바로 결승전 상대팀의 리더 프랑스와. 그대로 멘탈이 무너져버렸던 마리는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던 것. 알고 보니 평소에 마리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악리는 나약한 마리의 마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일부러 프랑스와와 연인인 척 연기를 했던 거죠. 악리의 몰래카메라 대성공. 대신 이미지는 폭 깨져버 하늘이로. 그래서 악리와 마리,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후 원작의 결말도 참 충격적입니다. 잘 나가던 가문이 갑자기 기울어서 프랑스 패션에서 사장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된 마리. 이 예비 부부는 악리에게 가서 결혼식에 초대를 합니다. 그의 반응은 기대된다며 축하 케이크까지 선물해줬다는. 결국 결혼식 당일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악리. 마리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용기를 내어 고백하는데요, 뒤늦게나마 눈치를 챈 악리도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사탕 반지를 선물. 여튼 둘이 이어지는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이 찝찝한 느낌 어쩔 거냐고. 나머지 애들의 결말도 꿀잼입니다. 먼저 도아는 결혼 후 가게를 물려받고요, 로진이는 파리에서 엄마와 함께 브라이덜 살롱 을 운영하죠. 대망의 주인공 커플은 아주 틈만 나면 입술 박치기를 시전. 꽁냥꽁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니에서는 아동용이다 보니 확실히 꽁냥꽁냥하는 모습이 적은데요, 마지막에도 키스를 하나 했습니다만 결국 다른 곳을 비춰주는 걸로 마무리. 결말 후 이야기는 외전인 꿈핏 파티시엘 아라컬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딸기와 카오니, 이후 봉주르 딸기라는 가게를 개업하는데요, 가게는 승승장구하죠. 어려움 없이 잘 운영하다가 어느덧 개업 5주년이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5주년 파티를 마치고 왠지 모르게 쓸쓸해하던 그때 오랜만에 등장한 스위트 요정들. 감동의 재해도 참시 세인트 마리 학교로 순간이동 시킵니다. 거기에 가족은 물론이고 앙리, 이사님 등 모두가 참석. 반갑긴 한데 이상해서 물어보니 결혼식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일 끝나고 야밤에 난데없이 결혼식을 마친 두 사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반지. 네, 또 사탕 반지랍니다. 라, 그래도 해피엔딩이네요. 짜자잔, 할리퀸이 된 감딸기는 아니고요, 아침부터 나츠미 작가님의 비교적 최신작이었던 각각의 비밀 감면무도의 밤에 사랑하고 입니다. 여기에서는 작화가 많이 변한 느낌이죠. 꿈파한창 연재할 때는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눈 크기 때문에 눈깔개물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요, 특유의 큰 눈은 작아지고 턱은 뾰족해지며 어른스러운 느낌의 작화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신작 한 번 더 나와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꿈핏 파티시엘은 투니버스의 황금기와 함께 막을 내렸는데요, 다시 봐도 스토리며 작화며 요리 만화의 레전드 작품인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당신이 몰라도 되는 슈가슈가룬의 100가지 TMI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십시오. 오징어 튀김?